네, 이달 들어서 서울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건 오늘까지 벌써 세 번째입니다. 오는 24일에도 전국에 폭설이 예보됐으니까 이 한파와 폭설이 꽤 잦은 것이기도 한데 문제는 앞으로 한반도에 이런 극한 기후가 더 자주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서영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한반도 아래 저기압대가 형성되더니 북동진해 우리나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수증기를 머금은 이 저기압이 한반도를 통과하면 오는 24일을 전후해 또다시 많은 눈이나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서울의 대설주의보는 이달 들어 지난 6일과 12일, 그리고 오늘까지 세 차례나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작년보다 북극의 고온 현상이 심해진 게 원인입니다. 해빙이 녹으면서 북극 진동이 남북으로 커져 찬 공기가 내려오고 저기압이 빠져나가지 못해 주기적으로 눈구름을 만드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극한 기후가 더 자주 나타날 거라는 점입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한반도의 기온이 60년 뒤 7도가량 높아지고 폭염은 4배, 집중호우는 30%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많은 탄소 배출 정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 또는 더욱 심해진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매우 강한 한파 그리고 매우 많은 대설의 정도가 지금보다 더욱더 강해지면서. 다만 탄소 배출을 줄이면 기온은 2.6도 상승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